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행복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소한 것에 나도 모르게 흥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행복 같은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은 일생 동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을까? 모범답안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과 함께한 게 행복이에요. 아, 그런 거 말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그냥 어떻게든가 밥 먹고 어떻게든가 자고 그래도 행복하냐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니 행복해요 라고 모범답안 예비하는 사람. 바울 사도는 이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마치 모범답안 같은 헌법 전문 같은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마음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가 많이 외로웠구나 하는 마음 느낄 수 있고요. 그가 많이 추웠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쓰라린 마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말이죠. 이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불행했겠군요. 감옥에 있고 몸도 안 좋고 외롭고 춥고 쓰라리니까 불행했겠군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데 따라 달렸겠죠. 첫 번째 제 질문은 사람이냐 환경이냐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느 쪽에다 기준을 뒀을까요? 환경에다 기준을 뒀다면 예, 그는 지금 불행하죠. 감옥에 있죠. 그다음에 건강 상태 안 좋죠. 그럼 그런 불행해야 맞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사람에 있다면 그는 어떨까요? 오늘 이 바울사도는 4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서 8절에 아주 비장한 이야기로 서신서를 마치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얘기가 바울사도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요. 편지를 읽는 디모데가 뭔가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좀 졸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디모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라고 썼길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 뭐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속히 빨리 오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려면요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즉시 오라고 말합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마가가 어디 있는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행복의 조건으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떠났다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이 좋아 바울을 떠난 이 데마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동역자 그레스게, 그 그레스게를 바울은 갈라디아로 보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동역자를 다른 곳에 가라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뭐를 가졌느냐고요? 신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을.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까? 그 편지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전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힘겹게 전해지는데 그거를 읽는 순간 즉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은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얻으십시오. 지금 즉시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인생의 조건 두 번째,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디테일에 있다. 자녀가 집을 떠나면요 뭐 1년간 교환학생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유학을 가든지 외국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매우 섭섭해하고 쓸쓸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근데 막 쓸쓸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챙길 것도 많고 또 자식이 이제 막 좋은 것만 기억하고 막 슬픈 마음 좀 갖고 그러려는데 빼뜨린 게 너무나 많은 거야. 한심해. 그 빼뜨린 거를 또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해외에 보내려는데 여권 연장이 안 돼 있어. 여권 연장 안 돼 있어? 너 그거 몰랐니? 가는 마당인데 막 화낼 수도 없고 야 그러니까 섭섭하려가도 한심하고 그리울 것 같다가도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요 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슬퍼하고 섭섭해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 그러면서 할 일을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늙지 않는 거예요. 늘 웃음기가 입가에 맴도는 거예요.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구름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디테일이 쩔어요 아주. 디모데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가져오고 책은 가죽종이에 쓴 거 골라오느라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도 그 친구 진짜 조심해야 돼. 너 알지? 각별히 조심하고. 디모데가 읽으면서 아이고 소키오라 할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주문이 많아 주여. 복음의 사람의 마지막 여정은 쓸쓸하고 버림받고 불행했을까? 아니죠. 그들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기억으로 인하여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들과의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행복했고요. 그리고 엄청 디테일했기 때문에 쓸쓸할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길게 준비하고 또 보람있게 사역하고 그런데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하이라이트는 엉뚱한데 생겨요. 마지막에 자 끝났으니까 우리 사진 한장 찍어요. 근데 누가 엉뚱한 아재 개그 한마디 하니까 폭소하고 찍은 사진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법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에는요 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가득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디테일한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머러스하고 밝고 따뜻하고 관심이 디테일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우선을 두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의 조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요. 그는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냐하면 그가 성격이 좋아서 그가 모든 걸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곁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투를 갖다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빨리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두려움 대신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겁니다. 누가 내 겉옷 좀 갖다 주겠습니까?